즐거웠기 때문에 찌개를 먹으러 갔어요. 제대로야. 제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어떤 역할이에요? 일단은 고등학생이고요. 캐릭터 이름은 김탄이라는 역할이고 그런 제국그룹이라는 그룹의 이제 둘째 아들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좀 집안 그런 일에 있어서 좀 아픔도 있어요. 아픔도 있고 좀 가출하기도 한데 또 이렇게 유리처럼 약한 그런 역할입니다. 고등학생 역할 맡으시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데? 겁나 부담스럽습니다. 네, 그래서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관리에 좀 미숙한 편인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최대한 예쁘게 어려 보이게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살을 좀 뺐고요. 살 빼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가장 좀 어려 보이는 걸 찾고 염색도 하고 네. 눈썹 염색도 하고 머리가 금방 자랐네요. 많이 자랐어요? 어때요?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? 오늘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. 고등학생 중학생이요? 에이 아니지. 이곳은 저희 집 거실인데요. 한번 보여주시죠. 굉장히 럭셔리합니다. 2층 집이고요. 화려한 샹들리에가 거실에 딱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드라마 촬영하는데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드라마 상속작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앉으면서 이 집에서 자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 타기야 쳐서 있다 한번 할게요. 좀더 빨리 해야 돼. 아, 네. 네.
아줌마. 이 집에서 다리 살려본 적. 한번 다시 할게요. 다시 한 번요. 다시 한 할게요. 엄마, 이 집에서 다리 살려본 적 있어? 사용할게요. 엄마, 이 집에서 가 있는 적 있어? 한번 이리 와. 이 집에서 가위 눌려본 적 있어? 가위? 왜? 악몽 꿔? 여자의 뒷모습 같은 게 자꾸 보여. 머리 길고. 아, 일안 하지마 딸내미. 여기서 같이 살아. 너랑 동갑이고 이름이 뭐래더라? 차은성? 정신없이, 아니야, 없는데 지내랬지. 없는 게 아니라, 없는데 지내랬지. 맞는 것까지 빨리 아, 그래요? 너 기다려서 밥 빨리. 자, 리허설. 아까 약간 뛰는 느낌이었어요. 하, 리허설, 큐! 자, 조심조심. 처음에 그 유리창 사이로 한번 싹 봐주세요. 유리창 사이로 히끗히끗 보여, 뭐가. 히끗히끗 보여, 뭔지 몰라? 딱 벗겨 나갑니다. 뭘 먹고 있어? 제대로야. 먹고 있어. 기억을. 생각이 입에 물고 입에 물고 있어. 준비를. 미국에서 그렇게 고기 사려 말하니. 한번 동상도 여기로 하고. 뭐 여기 지금 이거 보고 돌아서 한번 해. 일단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잠깐만요. 뒤엔 괜찮고요? 처음 볼 때만? 어. 그러니까 뭘 우리가 손에서 다 맞아 올릴게. 네. 하이, 큐!
좋은데. 네, 이제 3신 찍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었어요. 하, 이러고 살아. 밥도 못 먹고. 뭐 드시러 가세요?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에 찌개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. 어떤 찌개? 부대찌개. 부대찌개가 어떤 거죠? 부대찌개가 이제 햄, 떡, 김치, 이것저것 다 넣고 끓이는 찌개예요. 드라마 촬영 들어가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텐데 식사는 제대로 챙겨서 드시면. 밥보다는 일단 잠이 우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먹는 것보다는 잠을 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찍기 시작하면 살이 많이 사실 빠지죠. 지금도 살 많이 빠지셨죠? 지금은 이제 아직 건강해요. 관리로 열심히 운동하고. 그리고 이제 조절해서 조금 살을 뺐어요. 빠졌나요?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날 거야. 우리가 초반에 찍은 거랑 지금 찍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. 살이 좀 많이 빠지시네. 내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찍은 화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살이 좀 있더라고. 네,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, 여러분도 식사하십시오. 이따 봐요. 그의 몰카가 시작된다. いただきます。 도왔다데스!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치코입니다. 그래서 오냐오냐 들어가지고.